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잘하는 건 저음을 잘 내거든요. 나도 저음 잘 내. 어 진짜? 저음 대결 어 좋아요. 유니스 내가 수고했어. 아이고 얘들아 동민이 엄마다. 네네 요즘에 공부한다. 나 언젠가 내 쌍쌍반에 뽑기를 내가 한번 꼭 해줄게. 쌍쌍반 한다. 나 언젠가 내 한다니까 진짜. 내 숙제라. 내 얘기하는 계속 씹을 싸고 요즘. 맞지 뭐 부축된 게 없어. 아 내 오프닝에 내 할 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잘 돌아갑니다. 응? 잘 돌아가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동미 아버지가 책을 냈더라고. 나도 한 100만 넘어가면 책 낼 테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도 책 한번 냅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아이고 안녕. 앉아 보이소. 내가 이제 뭐 살아보이 연식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어리다 이 친구들이. 엄마 아나? 네. 난 이름 모르는데. 알아요. 엄마는 너희들 처음이니까 자기소개 한번 똑부러지게 한번 해볼까?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유니스의 누구? 저는 유니스의 카리스마 리더 진현주라고 합니다. 오, 진현주. 네. 카리스마 리더야? 네. 자, 우리 친구는? 저는 유니스의 만두 보컬 엘리시아입니다. 만두? 만두 보컬이. 만두 보컬? 만두 보컬은 뭐고? 제 볼 때문에 약간 볼? 볼 때문에 약간 만두 느낌 있으니까. 지금 긴장되나? 네. 엄마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다 알아듣나? 잘 못 알아들으면 엄마 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고 얘기해야 된대. 네 알겠습니다. 현주는 몇 살이라? 몇 살이게요? 현주? 23? 24시에요. 아 훨씬 많았지? 네. 오. 엄마가 거의 무당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당. 짱이시네요. 엘리시아? 몇살 있네요. 엘리시아는 약간 조금 이제 외국 친구다 보니까 내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9. 어? 진짜 맞나? 16살이에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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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09년생입니다. 09년생? 네. 09년생이면 내가 한참 대학가 필요해를 하고 있을 때다. 아 그래요. 아 지금 막 와 아 예, 버릴. 일단 둘 다 뺄까요? 아니 니는 앉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그러면 유니스. 네. 유니스는 어떤 그룹이고 우리 현주가 마이크 고치는 동안에 얘기 한번 해봐라. 유니스는 일단 다국적 그룹이고요. 다국적 그룹이라 하면은 적어도 두세 뭐 두 개 가지고는 안 돼. 세 개. 세 개야? 네. 두 개는 아니고 세 개입니다. 세 개야? 그 네. 어디 어디야? 필리핀이랑 필리핀. 일본.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23살이 그러면 왕언니야? 네. 막내가 14살이에요. 에? 그럼 자가 또 막내가 아니라? 네. 14살과 24살입니다. 팔자매 아니가 네, 팔자매. 맞아요. 네가 키우겠다. 네. 그럼 혼자 제일 나이가 많아? 아니면 또 동갑이 있어? 아쉽게도 이제 제 바로 아래가 제 7살 차이가 나요. 그 정도면 니 그룹 내 할머니인데. 그래 그랜마 리더인데 그랜마 리더. 아니요. 조금 살짝 왕언니 느낌? 14살이고 16살이고 막 이런 아들 있으면 조금 뭐랄까 네가 챙길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다 거의 다 챙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것까지 챙기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봤다 이런 거 있나? 집안일을 제가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
이런 거나 집에서 엄마가 다 해줄 나이니까. 어, 야 장하다 그래. 니도 솔직히 24시거라면 아직까지 좀 다 컸지만도 엄마가 다 해줄 나인데. 그래요? 어. 그래서 독립을 되게 일찍 해서. 아이돌 때문에? 네. 언제? 니 이거 16살 때 집 나왔어요. 고생했네. 너 연습생 생활 몇 년 했노? 연습생 기간은 1년 반이고. 근데 지금 데뷔할까 너무 좋지? 네. 어, 드디어? 네. 싹싹한 이유가 있네. 어? 아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그렇네. 어, 왔다. 어. 안녕하세요. 그래. 필리핀? 네, 맞아요. 필리핀에서 왔어? 네, 맞아요. 그러면 엘리시아는 거기서 여기 가수가 꿈이었어? 네, 어, 맞아요. Your dream singer? 맞아요. Dream come true? 네, 맞아요. 예, dream come true. 아, 아직까지 조금 이제 말하는 게 힘들긴 하겠다, 그죠? 네,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제 한국어 실력은 최고 아니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엘리시아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 한국말 못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괜찮아. 네. 알아듣는 건 우리의 몫이야. 네. 그러고 나서 너무 어렵게 얘기했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그래. 크게 얘기해. 그게. 알겠지? 네. 네. 알겠지? 그건 네. 엄마랑 약속해. 왜냐면 네. 그거 네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 그 캐릭터 만들 수 있어. 메이드 네. 할 수 있어. 더 공부하겠습니다. 뭐 한국 생활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것은 영어로 얘기해도 돼. 다 알아들어. 감사합니다. 어. Maybe the adjustments from the Filipino culture to the Korean culture. I needed some time to adjust with it because it was very different. 아, 이게 문화가 달라서 좀 어렵다 이런 말 아니겠나? 맞지? 너도 할 수 있어. 아이고 이거 폭발이 났네. 오예. 오예. 이거 해봤어? 저는 해봤어요. 어. Do you know 뽑기? 알았는데 해보고 쓸 때 실패했어요. 아, 오케이. 했을 때 실패했다고.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너 이거 모양 좀 골라봐라. 이 모양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자유시간 30초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 30초. 어, 쉬운 걸 고르든지. 저는 왕관 하겠습니다. 저는 별. 아, 이 약간 욕망이 보이네. 나는 별이 되겠다. 나는 왕관을 쓰겠다. 맞습니다. 맞지? 아. 달콤한 냄새. 응, 달콤한 냄새 나지? 네, 너무 좋아요. 필리핀에도 이런 간식이 있어? 네, 있어요. 비슷한 간식이 있어요. 어떤 거 이름 뭐야? 예마예요. 예마? 네. 예마? 달고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 근데 예마는 더 소프트. 아. 네. 말랑말랑하구나. 네, 맞아요. 오. 너무 말랑말랑이에요. 이거 돼요? 진짜 이거 소질이 없는데. 어, 그렇게 침묻히가면서 끓으면 돼. 아, 우리 그래요? 우리 바늘은 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위생에 관해서 다 소독을 합니다. 아하. 네, 다 삶아요. 엘리시아 또 엄마 빨리 해줄게.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귀엽다. 귀엽다. 설레요. 엘리시아. 네. 엘리시아는 필리핀에서 뭐 했어? 한국 연습생 하기 전에 저는 필리핀 아역 배우였어요. 아, 네. 액터. 네. 어떤 맞아요. 작품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네. 그러니까 어떤 작품? 필모그래피 플리즈. 괜찮아.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어. 아, 그 필리핀에서 10살 때. 10살 때. 드라마에서 또 했어요. 그리고 뮤지컬 티어터도 배웠어요. 드라마도 찍었고 뮤지컬도 같이. 오, 오, 아니 경력이 뭐 상당하네. 16살인데. 네.
멤버들 중에서 가장 또 친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 안 나오더라도 얘기했으면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두와 친한 것 같아요. 아. 리더의 자리라 보니까 뭔가 모든 멤버와 자주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다 친해요. 저는. 다 친해? 그럴 네. 수밖에 없겠다. 그지? 아들이 다 어리니까. 네. 한국인은 몇 명이고, 필리핀은 몇 명이고, 일본은 몇 명이고? 한국인은 4명이고, 필리핀은 2명, 2명? 일본 2명이에요. 외롭진 않겠다. 네, 네, 네. 한 번 저희 엄마가 필리핀 음식해서 숙소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땠어? 필리핀 푸드. 어떤 거, 엄마 어떤 거 해줬어? 어떤 거? 그 빌로빌로? 빌로빌로요. 그 타피오카 펄처럼 조금 완전 조그만한 펄로 만든 잼? 잼? 푸딩? 그 사이에 어떤 디저트구나. 그런, 네. 엄마가 해준 거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요. 아기 기분 좋았겠다. 네. 엘리시아. 네. 현주 언니가 네. 일본 멤버. 네. 필리핀 멤버하고 다 알기 때문에 엘리시아가 이제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현주가 그 좀 해석을 엄마한테 해주는 걸로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거 챌린지예요? No challenge. But 현주 English level test. 근데 현주 언니의 영어 알아듣는 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누구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해봐봐. 한번 보자. 해봐. 네. I'm so happy to be part of Eunice along with such wonderful members, and I'm so happy that we're here today and we're able to show you amazing stages, and we'll be able to show you even better performances in the future, and I hope you stay with us until the end. 너무 긴데요? 일단은 이렇게 멋진 멤버들과 유니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요. 여기 오게 돼서 정말 정말 기뻐요. 그리고 좋은 유니스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고 마지막 라스트 뭐라고? 라스트 센텐스 why? I hope you stay with us until the end. 아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아, 그 와중에 왕관이 부사졌네요.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할 왕관이 부사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수. 예. 아유 귀여워라.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 TV 프로그램에서요? TV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또 관계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잘 얘기해 봐봐. 저는 아는 형님. 아영이 또 여기. 니는 뭐 아는 형님에 나가서 해줄 개인기 없어? 저는요. 개인기가 없는 게 개인기예요. 그런 개인기는 온몸이 나가고 있어. 진짜 제가 개인기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나도 이거 이유는 없어. 이거 이유는 아예 못 쳤어. 내가 유행어가 많은 사람이거든. 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잘하는 건 저음을 잘 내거든요. 저음? 나도 저음 잘 내. 진짜요? 좋아요! 어떤 단어로 할까요? 그럼 뭐 할까? 유니스로 할까? 좋아요. 그래, 좋다. 유니스 엘리시아. 네. Do you know Korea program 아는 형님? Yeah. 네. 알아요. 그런데 나가면 개인기도 하고 해야 돼. 있어? 뭔데? 달? 달. 오, 진짜 신기해요. 뭔데? 최초 공개. 아, 그래? 그 최초 공개 이런 거 좋아하지? 진짜 최초 공개예요.
해요. 나는 또 약간 임금똥도 뜨고 해야 되거든. 뭔데 뭔데 얘기. 다리 돌아. 한 360도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서서. 이게? 네. 골반이? 아니 다리가. 다리가. 네. 한번 보여줘봐. 네. 너무 신기해요. 저 보고 좀 경악했어요. 빈혈증 이런 데 나가. 이렇게 다리가. 네. 최초 공개. 최초 이런 거 좋아해. 내 거에서 다 해. 여기 있어. 동민 엄마는 땅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럼 타고 들어가자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거예요. 이게 뭐? 골반 안 아파? 안 아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왠지 너무 쉽게 해서 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 여기가 돌아갔어. 아, 발이 지난다. 신기하긴 한데. 어. 하나, 둘, 셋. 쭉. 오, 발이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쭉. 오. 신기해. 오. 오. 그래, 신기한 거 잘 받고 재밌는 거 없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엘리시아. 엘리시아에게 꿈과 희망을. 그 유니스에서 본인만의 그 파트는 뭐야? 엄마는 어째 아무것도 몰라서 너희들이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제 생각에는 보컬 R&B 할 때 메인 보컬이라고 생각해. 아 메인 보컬 네. R&B. 그럼 제목이 뭐야? 슈퍼우먼입니다. 슈퍼우먼? 네. 오, 사실 이 노래 받았을 때 사실 뭐 회사에서 시키면서 하는데 뭐하노? 뭐하노? 쑤신다, 쑤셔! 거의 막, 어. 그럼 노래 받았을 때 아, 딱 느낌이 왔어?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예요. 멋지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되게 저는 좋았어요. 엘리시아? 네! 슈퍼우먼 처음 리슨 했을 때 네. 그 필이 어땠어? 필이? 너무 좋았어요. 어 마음에 들었어?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현주야 네. 느낌이 와? 저희는 되게 글로벌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반응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전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래. 서바이벌 프로그램 했던 친구들이랑 그때부터 모여온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니스 요번에 노래에 본인 파트를 한 번씩 엄마한테 들려줄래? 훈련 부분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got power, I'll take you under 내 좌천의 점을 모르니 이 순간도 baby 보여줘 who I am. I got power, 나도 follow no one can stop me and can deny 늘 당당하게 내딛어 발을 won't stop. 오! 아, 역시 K 아이돌은 아니 데뷔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물론 뭐 이렇게 짬도 있고 이쪽은 또 이쪽이 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시 K-POP에 우리 K 아이돌은 진짜 대박인 것 같다. 노래도 참 잘하고 사실 너 참 이쁘다.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이쁜 거 알까 이가 맞지? 너무 아름다우세요. 멘트도 막 멘트도 이번에 뭐 공약 같은 거 없어? 공약이요? 어 저는 앵콜 무대를 되게 멋지게 하고 싶어요. 앵콜 무대를? 네 원래 앵콜 무대는 힘 쫙 빼고 이렇게 대충 하기도 하던데 어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네 이 와중에 성공 우와! 성공! 와! 우와 별! 잘한다! 그럼 뭐 이거 하면서 또 하고 싶은 건 있어? 저는 일단 유니스 콘서트를 해보고 싶어요. 콘서트 하면 저희 노래로만 된 무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 멋진 일이다, 그죠? 네. 무대를 한,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반을 채우는 거는 네. 니네들이 이때까지 앞으로 많이 해서 모아야 되겠네, 네, 그죠? 그렇죠. 모아야겠어. 그럼 한 2, 3년 안에 할 수 있지 않겠나? 빨리 하죠. 빨리 했으면 좋겠어. 네. 부지런하게 해서 얼른 정말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콘서트 하면 언니 불러. 엄마 부르고. 가야죠. 엄마 부르고. 좋습니다. 멤버들마다 자기 무대 딱 채워가면서 하는 거 진짜 멋진 일인 것 같다. 그죠? 우리 엘리시아는 꿈이 뭐야? 처음부터 이제 유니스 꼭 신인상 받고 싶어요. 신인상. 그래. 네. 이제 시작이면 올해.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 노려 노리겠습니다. 해야지. 네. 아니, 받아야지 그죠?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 뭐 또 할 거 있나?
회사 매니저님. 네. 애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걸 했어요. 현주랑 엘리시아가 매니저로서 우리 아들 이런 거 좀 시켜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신곡 홍보. 신곡 홍보. 아, 신곡 홍보는 어찌됐건 간에 요때 쓰면 되잖아요. 요거 하나 했으니까. 매니저님은 이 신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매니저님의 원픽 파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수! 유니스 매니저가 부르는 내 원픽! 시작! 아! 잠깐만! 아니야! 일로 와봐요. 노래 잘하네. 잠깐만 와봐봐. 노래 잘하네. 잠깐만 와봐봐. 신곡을 우리 매니저랑 같이 함께 부르는 걸로 30 내가 줄게요. 엘리시아 이거 성공해갖고 주는 겁니다. 이거 성공하면 안 줘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일로 와서 곡 소개와 함께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로 30초를 떼어주세요. 그렇게 30초를 주면 내가 봤을 때 완벽합니다. 여기 매니저님 가운데로 매니저님 가운데로 앉고 센터 30초 줄게요. 30초 길어. 빨리 꽉 채워야 돼. 저희 유니스가 3월 27일에 데뷔합니다. 저희 타이틀곡 슈퍼우먼은 누구든지 원하면 스스로의 슈퍼우먼이 될 수 있다라는 당당한 포부를 담은 곡이고요. 정말 멋지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노래해 라이 라이 라라라라라라이 이렇게 나나나나나나나 I turn my superwoman no one no wanna Cause I'm my one superwoman 숨겨지지 않아 It is my real story 자, 유니스 말 사람이세요 한번 해요 빨리 유니스 많이 사랑해 아 우리 매니저님 아 유니스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매니저 흔치 않았네 어, 다 숨는다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유니스 잘 되라고 또 언니가 저 얘기가 평소에 얘기 잘 듣고 의논 잘 하고 혼자 만들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잘할게요. 미안, 고맙습니다. 나의 매니저님들. 아, 오늘 이래서 상큼하고 발랄한 유니스 만나봤는데 난 사실 유니스 또 만나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현주도 너무 귀엽고 우리 엘리시아도 참 귀엽고 응원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유니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동민 엄마당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좆댓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그 누구 나중에 1등하고 이러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또 나와.